여러분 취득세 바뀐 거 제가 설명 들었나요? 그럼 해야죠 그러면. 우리 지금 이제 이번에 그 8월 4일날 이제 세법이 이제 그 국회 통과하면서 종부세하고 양도세도 다 바뀌었는데 시행 시기가 내년부터예요 걔네들은.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걔네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취득세는 7월 10일부터예요. 그리고 그게 아마 오늘 아마 국회 통과해가지고 7월 10일부터 아마 소급해갖고 이제 될 거예요. 7월 10일부터. 이때 만약에 계약을 했다. 7월 10일 이전에. 이런 경우 괜찮아요, 이거는. 근데 이때 만약에 계약을 했다. 이런 경우에는 바뀐 법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. 이게. 자,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나머지는 바뀐 게 없고 주택에 대해서만 지금. 자, 2주택. 그 다음에 3주택. 그 다음에 4주택이에요. 자, 이게 지금 주택에 대한 이제 유상승계를 말하는 겁니다. 유상승계. 주택만 그래요, 주택만. 지금 몇 프로였어요, 지금 현재는? 30대까지 1, 3. 얘는요? 4%였잖아요. 얼마나 심플해요, 이게. 심플했는데. 이게 이제, 이게 또 이제 바뀌었습니다. 조정대상 지역이냐,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졌어요, 이게. 1주택까지는 똑같아요. 그래, 집이 하나인데. 이거는 뭐 1, 3. 똑같습니다. 2주택? 에이, 아니면 괜찮아요, 여기는. 근데 얘가 8%로 바뀌어요. 8%로 이게 조정대상 지역에 이제 2주택제를 사면 서울에 집이 한 상태에서 두 개째를 집에 사게 되면 취득세가 8%예요 이거는 이제는. 자, 3주택은 이제 12%예요 8%. 네 개째부터 둘 다 12%. 문제는 이거잖아요. 내가 만약에 서울에 집이 두 개 있다가 세 번째 집을 샀는데 그게 한 2억 5천짜리 집이에요. 이런 경우 1%밖에 안 내면 됐었죠. 세 번째 집이니까. 근데 지금은 12배예요, 이게. 요게 이제 주택의 유상 승계에 대한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, 이게. 자, 일반적인 주택 증여 자 몇 프로입니까, 이거? 무조건 3.5죠, 3.5. 자, 증여긴 증여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3억 원이 넘는 집이다. 이런 경우에는 너도 12%. 단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요걸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붙는 경우, 요런 경우는 그냥 3.5 적용하기로 했어요, 요거는. 1세대 1주택이니까. 근데 아버지가 집이 두 개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아들한테 준다. 그럼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아니, 내가 일시적인 2주택일 수도 있지 않느냐, 이게.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. 근데 그건 또 봐주기로 했습니다, 그거. 그게 아닌 이상은 이거예요, 지금. 키포인트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. 근데 이게 이번에 시험에 적용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. 근데 이렇게 너무 급작스럽게 바뀐 거는 요거가 답으로 내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. 그냥 아마 그 답이 아닌 다른 보기 정도로 나올 수는 있어도 요걸 답으로 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좀 그래요.